예수님이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쁨의 원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능력의 원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자기가 이게 땅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든가 자녀라든가 뭐 이런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우리가 먼저 가슴에 새기고 또 얘기할 때마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기쁨으로 얘기할 수 있고 감격함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진짜로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생각하면 막 소망이 일어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와 믿음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에 강력하게 인쳐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이 빛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되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은 각각의 한 위로 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일체로 한 몸으로 계신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그게 그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 아래 차원에 있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역을 담당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3세기, 2세기, 3세기에 이르러서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사설을, 이단 사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육을 입은 목수의 아들일 뿐이지 신성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 신성이 없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단 사설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죠. 그때에 여러분, 325년에 니케아 교회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다시 확증한 교회 회의가 325년의 니케아 회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도 나의 형상대로 지은 너희도 다 나의 피조물이다, 너희들이 본래 나를 섬기도록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거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완전하고 그리고 진리로 충만한, 공의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와 허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지금 현실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둠이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둠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형상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형상으로,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에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주님을, 그 참빛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알려주시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자기 땅에 오매 11절에 그분의 땅에 오셔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자, 우리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자,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될 우리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셔드리는 자, 그게 영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이 중심의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은 다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영접함이 다시 한번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마지막 주님을 영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도 요약하면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도 구원자요, 그리스도도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꾸 반복학습을 해야 돼요. 무엇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는,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게 본질적 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니까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성경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여자도 간음한 것이다. 간음죄를 친 거예요. 세상에 요즘의 법 기준은 너무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울타리가 없어가지고 온갖 음란한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닌 것으로 오늘날 세상 법은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가정이 건강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이 아름답고 거룩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말씀에는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물건이나 이웃의 뭐 종까지도 뭘 보고 탐심을 품으면 도둑질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탐심이 곧 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남이 알지도 못하는 내가 물은 그저 생각했다고 누가 내 속을 뭘 알겠어? 온갖 생각으로 죄를,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게 들키지 않으면 형사상으로, 민사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탐욕을 품은 것도 도둑질한 것이니라.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사셨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이 공의로워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이 살만한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불의한 자들이 예수님께로 날아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어제보다도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공의롭고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다운 곳으로 반드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사람 미워한 사람이 있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용서받은 은혜만 감사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의 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면은 다 사람들이 화목하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잘못된 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가정이 무너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사회가 무너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고 나라가 살아나게 되어 있고 세상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껍데기만 교인이니까 어려운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남을 미워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을 미워하지 마세요. 시기 질투도 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사랑만 합시다. 예.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얼마나 아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살기가 좋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금도 기도원에 가보고 기도하는 사람들 모임에 가보고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 보세요. 은혜 많이 받고 성령의 통치 받은 사람은 다 얼싸안고 좋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 놓쳐버리고 말씀 놓쳐버리면 다 원수 같아. 그냥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요즘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풍비박산이 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그 빛, 그 생명, 그 소망,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을 사시고 공생애를 3년 6개월 동안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천국 복음 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대신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진짜 아멘이세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을 할 때에 구두로 하면은 잊어버리고 또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계약서라는 걸 쓰잖아요. 계약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계약서 많이 써보셨어요? 한 번도 안 쓰고 사셨어요? 네. 심지어는 휴대폰 살 때도 계약서 쓰고요, 자동차 살 때도 계약서 쓰고요, 집 살 때도 계약서 쓰고요, 전답 사고 팔 때도 계약서 쓰고요, 다 계약서 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시골에서 제가 어릴 때 보면요, 집문서, 땅문서는요, 막 방바닥에다 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소중한 곳에다가 도둑 맞지 않도록 잘 관리하더라고요. 맞죠? 다른 거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기억이 새다 할지라도 계약서 있으면 계약서 딱 내밀면 이건 내 집이요. 그렇죠? 이거는 내 자동차요. 딴 사람이 와가지고 야 벤츠 520 그거 내 차인데 내 거 똑같은데 가지려고 보니까 그 차대 번호부터 해가지고 딱 검사해 보니까 내 차요. 계약서의 위력 아니겠어요? 벤츠를 안 타보셔서도 아멘. 에?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땅에 있는 계약서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계약서가 소중해서 잘 간수하잖아요. 그 계약서 혹시 잊어버리면 요즘에야 컴퓨터 시스템에 그 다음에 국가기관의 행정 시스템에 다 전산화되어 있지만은 옛날에는 잊어버리면 그거 큰일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 계약서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거 잊어버릴까봐 깊은 곳에 보관하고 금고에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나를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은 계약은 그냥 여러분 잉크로 쓴 계약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살을 찢고 예수님의 피를 쏟고 예수님의 물을 다 쏟고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의 피로 쓴 계약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다,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쓴 계약서를 성경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세상의 다른 언약은요 다 시한부 언약이에요. 땅에 있는 동안에만 필요해요. 여러분의 집문서, 자동차 계약서, 뭐 회사 사업 건물 계약서 다 일시적인 것으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인쳐지고 말씀 붙잡고 예수님 안에 믿음 잘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은 예수님의 피로 쓴 생명의 계약서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그 계약서를 생명의 계약서를 붙잡고 주님 감사합니다. 땅에서는 광야를 지나갈 때 있고 새로운 평야를 지나갈 때 있고 다양한 인생의 길이 내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계약서로 인하여서 나는 날마다 춤추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날마다 기뻐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아주 자신 있게 간증하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세상에서 내가 이 정도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명함 하나 있으면 좀 얻기 힘들어,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이 정도 좋은 학교에서 공부 꽤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명함에 파가지고 좀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 없으면 그런 거 없으면 다 어깨 쭉쭉 빠지고 힘없는 사람으로 너희는 평생 그렇게 살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날 때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을 메고 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은 없다,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원화도 없고 달러도 없고 엔화도 없고 나는 유로화도 없고 돈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앉은뱅이를 손을 잡아서 딱 일으켰더니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뛰고 달리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간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여러분의 40년, 50년 동안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눌려있는 것도 해결해주시고, 예? 그렇게 믿어져서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체험되어서 간증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거기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저는 본시 학문인 없는 자로 알았다고 사람들에게 다 소문난 사람이요. 저 사람은 갈릴리 어부의 무식한 사람이다, 한마디 이렇게 소문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야바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안나스와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파와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가문의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즐비하게 있는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5천명이나 든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배움이 없어도 가난해도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면 부한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세상에 난다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할렐루야, 세상에 배운 사람, 난다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40년 동안 한 번도 도와주지 못하고 고쳐주지 못한 그 사람을 배우지 못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 생명이 충만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에 그 사람이 일어나고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고 예배의 사람으로 바뀌고, 이 일을 누가 했냐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생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 지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전하노라.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배운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공통점은 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을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 만나세요. 이 예수님 체험하세요. 이 예수님 꼭 붙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 가더나 누가 뭐 물어보면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나는 자랑할 게 무지하게 많아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나는 자랑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혹시 없더라도 믿음으로 해보세요. 할렐루야. 한 번 더, 나는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가치 전환이라는 말을 자주 썼잖아요. 우리의 가치, 내가 기뻐하는 가치의 기준, 이유, 내가 소망을 갖는 이유, 내가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 그 이유가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출세에, 이런 출세에, 이런 출세에, 이런 것에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살아가는 이유, 오늘 또 부지런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일을 감당하는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오늘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절망이지만 절망이 절대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크게 외치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지식이 되면 안 되고요, 이게 여러분의 심령의 성령으로 부딪혀가지고 진짜 그게 인카운팅이, 만남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속에 화산처럼 솟아오를 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엄청난 고백이요 축복의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러분 거기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첫 번째 혈통은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혈통이라는 피를 말해, 피, 이 사람은 되고 이 피는 아니고 저 피는 된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 피가 아닌 사람은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예수 피면 다 된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혈통을 넘어가지고 육정으로나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뜻으로, 야 내가 이렇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반주자는 반주도 잘하고 착하니까 너는 영생을 주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야 오늘, 야 우리는 다 좋은 사람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야 너는 양심 불량이니까 너는 영생 안 줘. 육정으로 사람이, 너는 돈이 많으니까 너는 영생을 줘, 너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너는 영생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마음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육정으로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하니까 육신으로도 안 되고 혈육으로도 안 되고 육신으로도 안 되고 뭘로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런데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이 헬라말로 엘렌코인데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가 죄인지를 몰랐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가르치시는데 이거 큰 죄구나. 거짓말한 거 큰 죄구나. 남을 미워한 거 큰 죄구나. 시기한 거 큰 죄구나. 남을 무시한 거 큰 죄구나.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니까 회개하고 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다. 의에 대하여 가르쳐줘.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가르쳐주지.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을 깨달아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거듭나셨지요? 거듭나셨지요? 여러분 그 은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찬송하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은혜와 이 믿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세 내 등불에 기도에 기름을 채워. 할렐루야. 벤츠, BMW, 뭐 저 롤스로이스 아무리 좋은 자동차여도요 기름이 없으면 안 가요. 예. 기름 없으면 안 가요. 여러분 신앙의 경력이 아무리 좋아도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신학 공부 아무리 많이 했어도요 성령이 소멸되면요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한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사랑하게 되어있죠. 성령 충만하면 불신 영혼 보면 눈물 나오죠.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 건지고 싶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묵상해 보면 하나님 만왕의 왕의 자녀들의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은 땅의 통치자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땅의 통치자가 이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다가 여러분의 정력을 위하여 여러분의 왕국을 건설하지 마십시오. 좀과 동록이 해야 하는 이곳에다가 여러분의 물질과 재능과 여러 가지를 쌓지 마십시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위에다가 여러분 집을 지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라도 예수님이 거하시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진짜 아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 통치하시게 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 그들을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세상 모든 사람의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만주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이 내 나라가 아니다.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자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여러분의 왕국을 세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가장 중요하고 기쁜 일이 뭐냐면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 지나,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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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줄 알았도다. 할렐루야. 다 지나가. 그런데 지나가지 않은 이너서클이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주님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영광은 절대 쉬어야지 않고 한시적이지 않고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들어올 수 있고 영어를 못해도 들어올 수 있고 재벌 2세 3세가 아니어도 들어올 수 있고 예수 이름이면 누구나 다 오시오. 할렐루야. 이런 기가 막힌 최상류 그 모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요 진짜 믿어져가지고 우리의 가치 판단이 딱 그 기준에 딱 세워져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놀라운 영광스러운 왕의 계보에 왕의 패밀리에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자기를 비우고 종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인이 돼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왕의 패밀리에 들어간 여러분은 땅에 사는 동안에는 종으로 섬김으로 어찌하든지 예수님께로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이 오늘 또 요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 축복입니다. 섬김이 기쁨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여러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예.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을 믿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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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믿어져야죠. 여러분, 세상이 부럽지 않죠. 할렐루야. 야, 저 사람 뭐 운막에 살면서 뭐 저렇게 어깨 피고 살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살게 되죠. 야, 저 사람 구두닦기 하면서 뭐 저렇게 큰 노래 부르고 살아. 육신은 거기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왕의 자녀로 영원히 주님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아멘이 돼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영을 통치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것이 믿어질 때에 신앙관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그게 믿어져야지 하나님 앞에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인생도 자녀도
환경도 사업도 가정도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같이 전환이 오는 거죠. 어떻게 억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율법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물처럼 밀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왕에 예수님 믿으시는 거 성령 조금만 받아가지고 이런 말씀이 다 아멘으로 믿어져가지고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